55세 이상 1, 2인 고령 가구 증가가 중소형 주택 수요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중 1, 2인 가구 비중은 2000년 34.7%에서 올해 54.7%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연령대별 가구 수 증가율도 65세 이상 가구가 5.5%, 55세에서 64세 가구가 8.3%로 집계됐습니다. 이두 연령대가 전체 1, 2인 가구 증가를 주도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절반을 넘어선 2012년을 기점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81.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7.2%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10.4% 올랐고 중소형도 5.8%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형은 7.1% 떨어졌습니다. 감정원 관계자는 베이비 부머가 고령 인구로 진입되는 2018년 이후 1, 2인 가구 증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소형 주택과 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주거 관리를 위한 임대 관리업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